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03시 지상위성 합성 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남서쪽에서 북동진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 일부 지방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전라남북도 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습니다. 어제 21시 500헥토파스칼 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중국 중북부 지방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이 느리게 동진해 나가면서 오늘부터 모레까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러 점차 벗어나겠으나 중북부 지방은 밤부터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제주도는 아침에 남부 지방은 낮에 늦은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중북부 지방에는 밤에 다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경남 해안 지방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남북도 지방은 아침에 비가 다시 시작되어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부 지방은 북쪽에 위치한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부 지방은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지방은 낮까지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경북 내륙에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강원 산간 일부 지역에는 새벽에 눈이 내려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전라남북도 해안 일부 지방과 서해오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낚시객과 여행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